해물 뭐 어떤 거 아무것도 안 들어갔어도 김치하고 토마토의 궁합이 말도 못하게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양진입니다. 토마토가 숙취에 좋다는 건 유명하잖아요. 오늘은 그야말로 숙취에 좋은 토마토 해장국밥을 만들어 볼 거예요. 시작하겠습니다. 그냥 뭐 너무 곱게 다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쓰러진다 생각하세요. 뚜벅뚜벅 뚜벅뚜벅 쓸어주세요. 파는 어서 썰어주세요. 파가 많이 들어갔죠? 해장국이라 시원하라고. 이건 좀 오래 끓여야 돼요. 해장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굳이 뭐 8개씩 내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만 해주시고. 자, 불을 켜주시고, 불을 켜주시고요. 올리브오일 돌려주세요. 자, 이제 토마토 넣어주세요. 그냥 볶아주세요. 이렇게 껍질 쪽을, 껍질 쪽을 팬 바닥에다가 놓으면 더 빨리 껍질이 벗겨져요. 이거 냉동 토마토로 해도 돼요? 네. 근데 토마토가 너무 많아서 냉동. 아, 그럼 냉동 시켜놔서 그냥 토마토 있으면. 하기 싫으시면 캔 토마토 쓰셔도 돼요. 근데 약속 요리라는 게 그거잖아요. 제철에 나오는 게 가장 좋잖아. 이렇게 된 다음에 껍질 다 벗겼어요. 지금 이것은 이렇게 눌러주면 다 눌려요. 이 정도로 으깨졌으면 다 한 거예요. 이거는 내려놓으시고요. 자, 팬에 불을 켜주시고요. 오일 올려주세요. 마늘 넣어주시고요. 양파도 넣어주세요. 양파가 희망하게 변하면 다진 김치 넣어주세요. 어, 어떻게 많이 김치볶음밥인데요? 김치볶음밥. 국밥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예, 기다려보세요. 국밥은 제가 끓여드릴 겁니다. 자, 이제 김치에 기름이 돌고 볶아졌잖아요, 투명하게. 그럼 이제 밥 넣어주세요. 밥을 깨주세요. 이렇게 김치볶음밥을 만들면 밥알 하나하나에 다 간이 배고 코팅이 되잖아요, 기름으로. 볶음밥이니까 이 상태에서 국밥을 만들면 진짜 밥이 맛있어요. 보세요. 자, 김치볶음밥이 됐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거 지금 다시마 육수입니다. 이렇게 풀어주세요. 훌훌하게 또 부어주시고. 이렇게 부어주셔서 끓이세요. 자, 이제 이렇게 펄펄 끓잖아요. 그러면 파를 넣어주세요. 토마토부터 안 하시고 파부터 넣어요? 그래야 파야 시원한 맛이 나와. 왜냐면 토마토 넣고는 바로 붓겠다. 오래 끓이고 그러면 죽이 되잖아요. 자, 이렇게 파가 숨이 죽는 순간 이제 토마토 다 넣어주시면 돼요. 토마토를 넣어서 섞어주세요. 섞었잖아요. 불 끄시기 전에
간을 한번 보세요. 김치 간이다. 서로 다르니까. 간 뭐 더 할 것도 없어요. 딱 떨어져요. 근데 만약에 간이 안 맞으면 소금 간만 조금 해주시면 돼요. 자, 불 끄겠습니다. 풀게요. 제철 토마토로 만든 숙취에 좋은 토마토 해장국밥 되세요. 주십시오. 드셔, 드셔. 깜짝 놀랄 거야. 토마토. 냄새부터 시원해 보입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가 만들어 놓고 다 맛있대 이러실까봐. 근데 맛있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는데 어떡해. 해서 드셔보세요. 밥알 하나하나이 너무 맛있어요. 똘똘하고 탱글탱글해요. 간이 뱉네요. 밥에 해물 뭐 어떤 거 아무것도 안 들어갔어도 김치하고 토마토의 궁합이 말도 못하게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만듭니다.